이번에는 미디어 퀘리와 더불어서 리스판시브 디자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를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전에도 보던 거죠. 달라졌을 때 색상이 바뀌는 거, 화면 크기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것은 이전에 봤던 바로 그 예제입니다.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화면 배치 그리드가 달라졌죠. 이것도 조금 전에 봤던 예제의 기본입니다. 근데 그 구성 같이 한번 보시죠. 보시면은 데스크탑의 경우에 이렇게 칼럼 1, 칼럼 2, 칼럼 3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 해주고 그런 다음에 모든 칼럼에 대해서 칼럼 위드스가 100% 되는데 언제냐니까 맥스 위드스가 768 그러니까 768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768 픽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아니죠.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이 적용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칼럼이 지금 몇 픽셀로 되어 있는가 볼까요? 보시면은 메뉴 그렇죠? 헤더 메뉴 UL 8픽셀 되어 있고 밑으로 보겠습니다. 밑에 보면 클래스 이제 3가 라이트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사이드 부분 what 뭐 can 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나요?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. 여기 있어.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. 요 부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 있고 중앙 부분 있고 밑에 푸트가 있고 상단 타이틀 헤드가 있습니다. 그죠? 거기에 각각의 칼럼이 여러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. 별도로 보죠. 칼럼 3 적용되고 하는데 만약에 맥스 위드스가 768이 안 되면은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모든 클래스가 다 위드스 100%가 적용이 되는 거죠. 요것도 100%, 100% 밑에도 100%. 다 100%가 적용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블락 형식으로 땅땅땅땅 내려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뭐예요? 그 스타일을 1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널이죠. 데스크탑의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모바일이 버전이 이렇게 구동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. 그죠?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니까 이번에는 보면은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.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. 대동소이한데 이번에는 mean width를 두고 있어요. max가 아니고 그래서 mean width가 있는데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모바일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는 걸로 100%로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최소 크기가 768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이제 데스크탑 버전이 이렇게 가동되게끔 그죠? 요렇게 또 미디어를 지정했습니다. 똑같은 얘기를 모바일 먼저 할 거냐 아니면은 데스크탑 먼저 지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모바일을 먼저 지정하고 모바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데스크탑을 해라 하는 것이 요 내용이고 그리고 요 내용은 데스크탑으로 하고 데스크탑 여건이 안 되면은 모바일로 해라 하는 것이 이 여건이죠.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모바일을 우선할 때를 우리 모바일 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모바일 퍼스트 형식이 되는 거죠.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. 똑같은 내용인데, 그죠?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눠놨어요.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하고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태블릿하고, 그죠? 민 위드스 600 그리고 또 일정한 조건에서는 데스크탑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바일 먼저 하다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태블릿이 된 겁니다. 지금 현재 태블릿이다가 또 일정한 조건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데스크탑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미디어 캐리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.